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수나라의 역사 2부에서는 수양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수양제는 수나라를 건국한 수문제의 둘째 아들로 이름은 양광. 원래 황태자는 형 양용이었으나 본인이 황태자가 되기를 원했던 양광은 검소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보이기 위해 아버지 수문제와 어머니 독고황후에게 가진 연기와 연출을 했고, 독고황후가 형 황태자 양용의 거처를 찾아가는 타이밍에 딱 맞추어 미모의 무희들을 보내 오해하게 하는 등 여론몰이를 한 덕에 황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독고황후가 사망하고 아버지 수문제도 이제는 늙어 있을 때 황태자 양광은 아버지 수문제의 후궁 선화부인을 겁탈하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쿠데타를 일으킨 뒤 604년 수나라의 2대 황제 수양제가 되었습니다. 수문제가 수양제에게 살해되었다는 공식적인 기록은 없습니다만 황태자 양광의 선화부인 겁탈 사건, 황태자 양광의 정변, 수문제의 죽음, 수양제의 등극, 이 모든 사건이 한 해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정황상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수양제가 수문제를 살해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양제는 중국 역사상 최악의 폭군 순위에서도 한 손으로 손꼽히는 황제입니다. 수양제의 가장 유명한 업적은 대운하 건설이겠죠. 대운하 건설이 수양제의 업적이라고 해야 할지 패착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대운하 건설은 수양제 일대일생의 목표였습니다. 수양제는 왕자 시절 중국 남조의 마지막 왕조 진나라를 멸망시킨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황태자 전에는 진왕에 책봉되었죠. 여러 차례 양쯔강 미남, 즉 강남 지역을 방문하며 관룡 집단의 중국 북부 지역 출신인 수양제는 강남의 풍요롭고 윤택한 생산력과 물자에 여러 번 감동했을 겁니다. 중국 강남 지역은 남북조 시절 중국 항조 왕조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막 개발되어 있었거든요. 중국 남쪽 지방의 경제력이 북쪽 지역으로도 유통시켜야 수나라가 통일 왕조로서 부강해질 수 있기에 수양제는 즉위하자마자 대운하 건설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수양제는 낙양을 제2의 수도로 삼았는데요. 우선 장안과 낙양 사이를 바로 이어버리는 광통거라는 운하를 파고 핵심 골자인 남부 지역 물자를 북부 지역까지 유통시키기 위해 남쪽의 항저우와 낙양 사이를 운하로 파서 이었습니다. 운하를 통해 남부지역의 물자를 북부지역으로 유통시킨다는 발상은 통일국가 운영면에서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실제로 향후 중국 왕조들은 수양제가 파놓은 대운하를 적극 이용하면서 큰 도움을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운하를 공사한 시점의 수나라 때는 오히려 역효과만 봤는데 대운하의 공사 강도가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우선 빠른 시간 내에 이 거대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국가 재정의 손실이 매우 컸고요. 대운하 공사에 동원된 인력이 1억 명이 넘었으며 일하는 인부들은 물가에서 일하고 덥고 습한 날씨에 제대로 된 휴식 시간을 갖지 못해 온몸이 썩거나 부패하고 각종 해충들이 드글거려 위생상태도 최악이었습니다. 심지어 수양제는 공사 현장 시찰 후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보이자 책임자와 인부 5만 명을 강가에 생매장해버리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수양제는 대운하를 따라 버드나무와 느릅나무를 심고 행궁 40여 개를 짓는 등 대운하를 무슨 본인의 개인 휴양시설 정도로 사용했죠. 운하가 어느 정도 완성되고는 수양제는 운하에서 타고 다닐 수 있는 용주라는 배 5천척을 건조하게 하였습니다. 배 만드는 데만 20만 명이 동원되었고 수양제 개인 용주는 무려 4층짜리 배였습니다. 수양제는 황실 사람들이나 조정 사람들과 용주를 타며 강남 지역을 방문하기만 하면 각 마을과 고을들은 수양제의 뱃놀이를 위해 진귀한 음식을 제공해야 했는데 수양제가 한번 지나가면 그 마을과 고을은 남는 게 없어서 황무지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정작 수양제는 제공받은 음식들이 너무 많아 땅에다가 버려버렸다고 하죠. 수양제의 사치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방뿐 아니라 북방 쪽을 순방하기도 했는데 그럴 땐 관풍행전이라는 이동식 궁전을 만들어서 이동했다고 하죠. 그 외에 각종 더럽고 문란하고 변태스러운 취미까지 노란탁지가 두려워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수양제는 본인 외 모든 인간들을 사람으로서가 아닌 도구로 취급하였습니다. 수양제의 대운하 공사에 불만을 품고 있던 지배층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관룡 집단입니다. 수양제 대운하의 목표는 강남의 경제력과 문화가 북방까지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수양제는 황제 등극 전부터 강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고 말씀드렸죠. 비록 수양제도 혈통적으로는 관룡 집단이지만 관룡 집단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북방의 무천진과는 다르게 수양제는 일종의 남방파였습니다. 수양제 이후 중국의 지역적 주도권이 점점 남쪽으로 쏠리는 것에 관룡 집단은 큰 불만을 품고 있었죠. 가뜩이나 수문제도 말년엔 황제권 강화를 위해 관룡 집단을 멀리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이중태인 역사학자는 수문제가 황태자를 교체한 이유도 둘째 아들 양광이 왕자 시절부터 남방파를 표명했기 때문에 관룡 집단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였다고도 해석합니다.
수양제의 가장 큰 패착은 역시 고구려 원정이었죠. 수나라 멸망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는데요. 수양제는 토요콘을 정벌하고 돌궐족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백제와 신라도 조공을 하는 등 천하가 본인과 수나라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유일하게 고구려만이 수나라만을 멸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마저도 수양제는 국제관계를 외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힘의 논리로 판단을 하잖아요. 힘과 폭력과 전제권력에 미친 듯이 집착했던 사람인 겁니다. 한 번은 수양제가 돌궐족을 친선차 방문했을 때 고구려 사신이 와 있는 것을 보고 행여나 고구려가 돌궐과 손을 잡고 수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던 수양제는 본인이 먼저 고구려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수양제가 나름 고구려 원정에 자신이 있던 것이 대운하 덕분이었습니다. 대운하로 남방의 물자를 낙양까지 올리고 또 낙양에서부터 베이징까지 대운하를 덮어서 이 베이징까지도 운반할 수가 있어서 대규모 보급이 가능하다고 봤거든요. 베이징에서 요동까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이 베이징까지만 운반이 되면 보급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봤죠. 여기까지는 합리적인 작전 구상인데 수양제는 이 모든 보급 작전을 도루묵으로 만들어버리니 병사를 무려 113만 명을 동원한 겁니다. 113만 명이란 규모는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깨지지 않은 그 이전 으로도 그 이후로도 유례없는 대규모 병력이었죠. 물론 전쟁에서 병력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유리한 점이 많겠지만 이 병력에도 포화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포화점을 지나가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죠. 대운하로 보급한다는 작전은 좋지만 포화점을 넘어버린 그 규모 때문에 그 보급 작전을 다 말아먹어버린 겁니다. 즉 수양제는 113만 명을 동원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들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113만은 운영하기도 비효율적이고 지휘 통신체계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고 출발하는 데만 40일이 소요됐다고 하니 이건 애시당초 수나라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612년 수문제 때 1차 전쟁에 이은 2차 고수전쟁이 개전하였습니다. 수나라군은 요하를 넘어 요동성을 포위하였는데요. 강 하나 건너는데도 큰 애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요동성 포위가 시작되는데 요동성은 평야성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3개월이나 버팁니다. 요동성이 함락되지 않은 건 첫째, 요동성 내 고구려 국민들의 단결력과 죽음을 각오한 항전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둘째는 수나라의 잘못된 전술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병력도 많겠다. 요동성이 함락이 안되면 다른 국경의 성들 먼저 함락시키고 요동성을 공격하면 되는데 113만 명이 굳이 요동성 하나에 투입됐고 역시 엉망진창의 지휘통신체계 덕에 수나라군은 조직적으로 싸우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수양제는 별동대를 꾸려 국경성들을 모두 지나치고 곧장 고구려 수도 평양으로 진격하게 하기로 하여 우중군에게 30만 별동대를 지휘하게 하였습니다. 단 30만도 많은 숫자이고 30만 보급이 중요해서 보급을 해결할 방법으로 최악의 방법을 선택하니 속전속결을 위해 보급부대를 없애고 전투부대에게 각자 필요한 보급품을 개인적으로 지게 했습니다. 전투장비에 보급품까지 수나라 병사들은 말도 안 되는 무게를 지고 요동에서 평양까지 행군을 시작했고 당연히 탈영병에 중간에 보급품을 버려버리는 병사들까지 속출했습니다. 우중문에 30만 별동대를 막으러 투입된 고구려 장수는 을지문덕. 을지문덕은 수나라 병사들을 더 지치게 하기 위해 일부러 치고 빠지는 전술로 평양 가까이 유인했습니다. 그래도 우중문이 믿는 구석에 있었으니 애당초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할 때 거의 전부 육로로 이동했지만 보급을 담당하는 내호와의 수군은 산둥반도에서 곧장 바다를 건너 평양에 도착했던 터라 평양에 도착하면 수군의 보급으로 충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평양에 도착해보니 아뿔싸 수양제가 요동에서 3개월이나 막혀있으니 기다리다가 지친 내호화가 수군 단독으로 평양성을 공격했다가 대패를 해버리고 물자까지도 다 뺏겨버린 겁니다. 을지문덕은 우중문에게 조롱하는 시 한 편을 보내고 조롱인 줄 알지만 우중문은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 도로 후퇴하는 도중 청천강에서 을지문덕의 추격군을 만나 전멸당하니 이게 바로 살수대첩입니다. 30만 별동대 중 무사히 도착한 병사 수는 2700명, 수양제는 113만 명을 데리고 와서 성 하나 함락시키지 못하고 원정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듬해 613년 고구려를 포기하지 못한 수양제는 이번엔 35만 명으로 고구려 원정에 다시 나서지만 수나라 본국에서 양현감이 반란을 일으켰고 양현감의 친구 곡사정이 고구려에 망명해버렸는데 문제는 곡사정이 당시 전쟁의 보급 최고 담당관인지라 수양제는 원정을 또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듬해 614년 수양제는 또 고구려 원정에 나섰는데 내부에서도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자는 의견도 강경하게 묵살해버리고 강행했습니다. 수나라 내부에선 각종 농민 반란이 터졌고 수양제는 더 이상 고구려와 전쟁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구려도 피해가 컸기에 곡사정을 수나라로 보낸다는 조건으로 전쟁을 끝냈죠. 수양제의 폭정 그리고 원정의 패전 등 무능하고
하고 막정의 모습을 보이자 그간 수나라 황실에 불만을 품던 관롱 집단 출신들이 대거 반란을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수양제도 근위대장이었던 우문화급에게 교살당했습니다. 수양제의 어린 아들까지 눈앞에서 살해당했고 황제로 최소한의 권위를 위해 독주를 마시고 자결하겠다고 빌어도 그렇게 편한 방법으로 죽일 수 없다며 교살형으로 수양제를 살해했죠. 그리고 중국의 새로운 주인이 된 관롱 집단이 이씨 집안의 당나라였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